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다는 건데 논쟁의 새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한국에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도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의 사드 1한까지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건데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중국 정부가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中方已多次向韩方表明关切。韩国政府正式对外做出三不一限的政策宣示。 지난 2017년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3불 외에 중국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드 3불 역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건 양국 모두 손해라며 일축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위 3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사드 문제가 또다시 한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